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판매율 1위 제품이 대략 120에서 130 정도 사이의 금액대가 판매율이 제일 높아요. 그거 기준인데 오늘은 라이즈 케이스라는 케이스가 출고가 돼서 그 케이스로 조합이 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견적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CPU는 라이젠 3600 들어갔습니다. 뭐 3500X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2070 슈퍼급 이상을 넣으실 거라면 3600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3500X하고 3600은 속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6코어 12스레드냐 6코어 6스레드냐의 큰 차이도 있기 때문에 3600을 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CPU 쿨러를 넣으셔도 괜찮지만 CPU 쿨러를 그냥 기본 쿨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B450 터프 프로라는 제품 들어갔고요. ASUS 제품이고요. 가성비보다는 성능 부분에 치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실 거라면 MSI의 박격포 제품 보시고요. ASUS 제품이 싫다, 같은 급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제품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총 2장에서 16기가 구성됐고요. 요즘 시대 그리고 게임 모든 것들이 8기가로는 조금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메모리 가격도 싸니까 8기가보다는 16기가로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성하시면 그냥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16기가 구성됐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2060 슈퍼, 2070 슈퍼, 2080 슈퍼급에서 가성비 좋고 심플하고 그리고 RGB 느낌도 살짝 있는 요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제품 중에 하나고 정말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요. 2070 슈퍼 요 제품도 그렇고 갤럭시에서 슈퍼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와서 어떻게 보면 MSI도 다 먹어버린 형태라 정말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화이트 제품 원하시는 분들도 갤럭시에는 있으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화이트, 블랙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구짜리 말고 3구, 그러니까 펜이 3개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2070에서도 펜 3개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SD는 삼성전자 860 EVO 250GB로 들어갔고요. 게임을 2개에서 4개 정도 까시는 분들은 충분하시고 5개 이상 까시는 분들은 500GB를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용량 자체의 차이기 때문에 5개 이상을 깔게 되시면 용량이 모자랍니다. 500GB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삼성전자에서는 860 EVO, 970 EVO 플러스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 그 외에 WD의 SN 시리즈나 마이크론의 MX 시리즈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케이스는 앱코의 라이즈라는 케이스 나갔고요. 저번에 이거 리뷰하고 한번 해봤었잖아요. 케이스 자체는 정말로 이쁜 케이스는 맞아요. 추가 쿨러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케이스 자체는 아담하면서도 RGB 느낌 괜찮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700W 제품 들어갔고요. 요 제품 싫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앱코의 세틀러,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프로, 슈퍼 플라워의 메가, 그리고 FSP의 하이드로나 아니면 하이퍼 K, 쿨러 마스터커 여러가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128만원 나왔고요. 라이젠 3600 그리고 RTX 2070 슈퍼의 조합이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 제품의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진짜로 안 되는 게임 없이 옵션도 상급으로 하셔서 게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출고된 사진 한번 볼게요. 물론 고객님은 250기가 아니라 500기가로 구입하셨던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보자. 옆모습은 45도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다기보다 요 부분이 좀 얇아요. 지금 보시면은 수냉쿨러를 넣기에 적합한 모델은 아니고요. 수냉쿨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GB 부분은 예쁘게 바뀌고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RGB 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간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아할 만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RGB 느낌 있잖아요. 살짝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게 생각보다 RGB가 밝기가 밝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하나만으로도 RGB 밝기를 좀 낼 수 있지만 상단에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지금 보신 이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컴퓨터의 조합, 다른 컴퓨터의 구입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www.조금컴.com
www.com에 견적 요청 남겨주시고요. 이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판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조합이라든가 호환이라든가 정보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 주시면 눈탱이 바가지 맞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배송 쪽 물어보시는데요. 배송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뽁뽁이 안에까지 꽉꽉 채워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중 포장해서 부품 박스 전부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근이었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재밌는 견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